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쉘들의 값이 갱신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첫째는 어브저베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갱신이 되고, 그런 다음에 어브저베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또한 값이 갱신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버클리 수업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AI for Robotics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때 값이 갱신되는 메커니즘을 굉장히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예를 통해서 로봇이 벽을 따라가면서 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죠? 그런 예를 통해서도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관찰에 의해서 각각의 자신의 위치를 업데이트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그때도 예전에도 마찬가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누적되어 나갔었죠. 그렇게 해서 이 값들이 평준화되어 나가는 걸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또한 어브저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값이 강화되었죠. 특정 셀의 값이 높아지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뭐 알쏭달쏭하신 분들은 로보틱스, AI for Robotics 두 번째 수업입니다. 그때 수업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해당되는 에피소드를 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먼저 값이 갱신되는 어브저베이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패시지 오브 타임에 의한 메커니즘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어브저베이션에 의해서 또 갱신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제일 낫겠죠. 지금 이 예는 날씨에 관련된 HMM 예입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고 뭐 우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런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예전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그림으로 본 적이 있었죠. 이렇게 비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날에도 비가 올 확률은 얼마인가,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날이 해가 비칠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걸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가 왔으면 그 다음날에 비가 올 확률이 0.7입니다. 그리고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은 개일 확률이 0.3.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산을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오가는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산을 들고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가는 경우가 0.9이고,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들고 가지 않는 경우가 0.1이며,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들고 가는 경우가 0.2가 있고,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우산도 들고 가지 않는 경우가 0.8이라는 거죠. 근데 우산만 보고는, 우산을 사람들이 들고 있다는 것만 보고는 100% 비가 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몇 퍼센트 확률로 알 수 있나요?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다. 그럼 비가 오고 있거나 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간단하죠? 0.9 더하기 0.2, 그럼 1.1이 되겠죠? 분의 0.9 하면은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비가 내릴 확률과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은 0.9 더하기 0.2분의 0.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첫날은 0.5 대 0.5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50대 50입니다. 아직까지 뭐 비가 올지 안 올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둘째 날이 되면은 확률은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습니다. 비록 이렇게 변하지만은 이 값은 똑같게 되죠. 왜냐니까 0.5 곱하기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 0.7.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인 0.5 곱하기 0.3, 그 두 개를 대주면은 0.5가 되죠. 마이너스 R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R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R인데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3, 그렇죠? 그러니까 0.5 곱하기 0.3에다가 또 0.5 곱하기 0.7 해서 결국은 0.5, 0.5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확률에 의한다면은 하루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이 시간이 지나는
패시지 오브 타임에 의해서는 값이 변하지 않고 0.5로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도 에피소드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값 observation이 없었다고 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0.1이라고 하는 확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 observation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값들이 각각 셸의 활동 내의 확률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날에 일단 시간의 경과에 의한 확률은 0.5, 0.5로 전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산을 봤단 말이에요. 어버저베이션이 발생한 거죠. 이 어버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쉘에서 찍어봤더니 이 쉘에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오렌지색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각 쉘의 확률값을 추정할 수 있는 일종의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우산을 발견한 거죠. 길에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더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확률값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간단하죠. 둘 다 0.5, 0.5 같은 상황에서 우산을 들고 간다고 하면은 1.1분의 0.9, 그렇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1분의 0.2. 우산만 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판단할 것은 이렇게 1.1분의 0.9 이꼬로 0.818, 1.1분의 0.2 해서 0.182가 나오죠. 따라서 이것을 첫날이라고 하고 이걸 둘째 날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는 아무런 값의 변화가 없고 observation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shell 값이 변하게 된 거죠. 플러스 r shell의 값은 0.818, 마이너스 r shell의 값은 0.182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레인에서 셋째 날이 된 거죠. 셋째 날이 됐으면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이 값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이 공식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죠. 0.818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7, 0.818 곱하기 0.7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3, 0.182 곱하기 0.3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 더해주면 0.627이 나오게 됩니다. 저걸 볼까요? 여기는 0.818 곱하기 0.7 가로로 해주겠군요. 가로에서 더하기 0.182 곱하기 0.3 이렇게 되죠. 이게 그 다음 날에 확률 분포가 됩니다. 0.6272가 되죠. 그것이 여기 있는 0.6272가 됐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0.818 곱하기 0.3이 되죠. 이번에는 그대로 그대로 적어서 이번에 이게 0.3이 되고 이게 0.7이 되죠. 그러면은 0.3728이 나옵니다. 그게 이겁니다. 0.373으로 되어있죠. 자리수를 좀 올려줄까요? 그러면은 똑같이 됐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어버저베이션을 했더니 또 길에 우산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전의 백그라운드 정보가 0.5대 0.5에서 우산을 본 상황이죠. 그때의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률과 백그라운드가 0.627이고 0.373인 상황에서 우산을 봤을 때의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확률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니까 여기가 더 비가 올 가능성을 더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게 되죠. 이미 백그라운드 정보가 더 높으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대로 또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계산 과정은 이전하고 똑같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거 같이 0.883과 0.1117이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처럼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확률이 나오고 그리고 비가 완 경우죠. 비가 오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 XT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기반이 되는 이전의 정보 그리고 P of XT는 이 부분은 지금 2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기반 정보입니다. 이거 그리고 앞부분 있죠. 이 부분은 확률에서 XT 썸이니까 지금 종류가 두 가지 지금 이 식에서는 방금 살펴본 예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죠. 비가 오거나 오지 않았거나 XT는 플러스 R이거나 마이너스 R이거나 그 경우 두 가지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것이 요것과 이 부분입니다. 그 수식이 전개된 과정은 여기에 있는 이 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식과 잘못했네요. 여기 있는 식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게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각 셀의 값들을 갱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어서 관찰에 의해서 값이 갱신되는 식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